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감동과 감격에 넘친 바로. 바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요셉의 꿈 해몽을 극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로 귀인을 만나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과 이곳에 유일하게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단어를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알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바로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식으로 말하면 엘로힘, 엘로힘은 신들입니다. 바로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론자이며 우상숭배자입니다. 자신이 꾼 이해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라고 애굽의 유명한 점성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요셉이 해석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장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는 요셉이 말한 하나님, 엘로힘을 신의 복수형인 신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는 왜 요셉의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의 꿈 해석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적치하여 7년의 흉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행과 불행을 조화롭게 잘 적용하는 지혜에 바로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다른 점술가들이 깨닫지 못한 지혜를 요셉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섭리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병든 몸을 잘 돌봐서 건강하게 만듦. 두 번째 신의 뜻, Providence. 셋째 분배, Dispensation. 하나님의 섭리는 병든 인간과 세상을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간사를 분배하여 질서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고난 속에서도 불행과 행운을 잘 운용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에도, 형들이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을 때에도, 보디발의 노예 생활과 가정총무로 은총을 입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13년의 산 경험을 통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혜 있는 자.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극찬했는데, 너와 같이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왕 바로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이해하다, 마음으로 알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마음으로 또는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명철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의 풍년과 흉년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꿰뚫어서 파악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명철한 자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겉모습만 보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 현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분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셉은 분배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면 있을 때 실컷 먹고 즐기다가 죽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5분의 1을 거두어 감독관을 두어 애굽 땅에 쌓아두었다가 7년 흉년 때 조금씩 꺼내서 먹으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분배하는 부분입니다. 분배는 경영에도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흥청망청 산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때 육적인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삶의 5분의 1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실상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먹고 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의미이지 평생을 전도만 하고 365일 24시간 매 순간마다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제안한 5분의 1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분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명철은 깨닫는 마음이고 지혜는 그 깨달은 것을 잘 실행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실함과 정직함과 지혜로 그 일을 잘 운용해 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요셉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히브리인들을 혐오하는 애굽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그의 명철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의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걸으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평범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가깝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델로 이 세상에 요셉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요셉을 모델로 삼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피라미드.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애굽 왕 바로를 감격했고 난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는데 단지 생각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증에 보면 애굽의 피라미드는 요셉이 구한해낸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셉은 피라미드를 세워서 그 안에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는 저장고로 사용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 14년 동안 곡식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비법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피라미드는 애굽 왕과 히브리인을 싫어하는 모든 애굽 관리들과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여기서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애굽을 다스리도록 자리를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자신의 왕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업무를 다 위임하고 맡긴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위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보다 훨씬 고난이 크고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왕좌를 제외하고는 다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왕만 될 수 없었을 뿐이지 실상 그 당시 요셉은 백성들에게 바로라고 불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신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옛말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매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모든 실권을 쥐고 권력을 행사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탈도 없이 마지막까지 명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며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서슴치 않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껴주고 세마포로 옷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상 바로와 버금가는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왕좌에 있어서 바로 아래였고 권력에 있어서는 바로와 같았던 위치였습니다. 요셉의 영광은 애굽의 빛이요 소망이요 광채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얻은 애굽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셉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둔 바로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구원이며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구원이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배반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음녀의 모함의 토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고난으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꿈으로 건져 올려진 요셉은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온 나라를 다니면서 구한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밭에 묻혀져서 깜깜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발견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보화, 오랜 세월 바닷속에 있는 조개 몸 안에서 모진 고통의 세월을 지내다가 곱고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져서 드디어 그 가치를 아는 상인에게 발견되어 세상에 나와 광채를 발하는 보화,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는 죽은 광물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개의 연하고 약한 살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아주 조금씩 자라서 동그란 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고통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바로 요셉의 영광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며 구원의 꿈을 이룬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단지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그 근동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과 중년에 시달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생명줄이며 장래의 기업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이름으로 사브넷 바네아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A Revealer of Secrets,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온은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우는 곳이며 요셉의 장인은 아마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애굽의 제2통치자인 요셉의 품격에 맞도록 태양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주선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세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히브리 민족 안에 가두어 두시지 않고 온 애굽과 근동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가난과 고통에서 구해내는 구원자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을 기반으로 구원을 이루었지만 실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즉 택한 백성의 구원의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택한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은택이 입혀지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명철이십니다.